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부평구 을은 역대 전적으로만 봐도 민주당 계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인데요. 네, 내년 총선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부평구 을 지역구는 민주당 계열이 강세를 보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구본철 후보가 승리하면서 보수가 잠시 탈환했지만 구본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듬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시 민주당 계열인 통합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홍 의원은 현재 4선째 연임 중입니다. 최근 전적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8%인 88,977표를 얻어 6만 392표를 획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9%인 3,908표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후 지난해 6월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인천시의회 여대야소 형국에서도 부평지역 시의원 지역구 6석 중 4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중 부평구 을에 해당하는 시의원 지역구는 3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부평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다만 인천시장 선거는 박빙을 나타내며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47.4%인 42,861표를 얻어 43,339표를 기록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에게 근소차로 뒤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3.1%인 2,824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계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 당내 중론입니다. 현재 4선의 홍영표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이 대표적 비명계로 여겨지면서 친명계 인사가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경우 결국 공정한 경선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비례인 이동주 국회의원과 유길종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인천시의회 의장인 강창규 부평구을 당협위원장이 세 번째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두 차례 홍영표 의원과 총선에서 맞붙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웅호 부평구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웅호 위원장은 지난 총선 외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이 강세인 부평구 을 지역구.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유창입니다.